이번 영상에서는 리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리컴비네이션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일렉트론과 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바로 떨어져서 일렉트론과 홀이 떨어져서 빛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레디에티브, 빛이 나오니까 레디에티브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할 거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 어떤 디펙트가 뭐 레벨을 만들 수가 있겠죠. 트랜지션 레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일렉트론이 캡처되고, 먼저 일렉트론이 캡처된다면 그다음에 홀이 캡처돼서 이렇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홀이 먼저 캡처되고 일렉트론이 캡처될 수도 있겠고요. 순서가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더 용이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오제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요 에너지가 다른 일렉트론에 전달이 돼서, 뭐 꼭 일렉트론일 필요는 없고 홀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렉트론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일렉트론이 이제 핫캐리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근데 요게 최종적으로는 또 떨어지겠죠. 컨덕션 밴드 엣지로. 요 과정을 이제 오제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요거 두 번째 거는 non radiative. 첫 번째 거는 radiative recombination. 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요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디티브 리컴비네이션을 살펴봅시다. 레디티브 리컴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솔션의 반대겠죠.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반응, 우리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과정을 계산해 본다면, 이렇게 빛에 세게 대응되는 것일 거고, 이제 요게 우리가 퓨어한 업솔션에다가 스티뮬레이션 에미션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사이 썸을 이퀼리브리엄을 생각해 본다면, 요 값, 두 값이 같아야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서 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요 때에 F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퀼리브리엄이 아니라면, 요 값을 우리가, 요 F를 나눠주고, 이렇게 곱해줘야만 우리가 요 식을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F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그 포톤의 에너지가 2인 경우 확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density of state, 그 다음에 요게 넘버 덴스티. 그러니까 넘버 덴스티가 뭐냐, 결국에는 덴스티 오브 스테이트에다가 얼마만큼 채울 것인지를 얻으면, 요거는 2에서 2 플러스 D 사이의 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포톤은 그 에너지 2인 이제 에너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로 나눠주면 이제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RABS가 이제 알파에다가 이제 UE 곱하고 E 나누고 뭐 이런 관계식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요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있고, 그다음에 요게 약간 정렬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F가 여기서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식을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가 지금 사실 요 식에 의해서 지금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남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요거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값이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알파 집어넣고 FEQ 그다음에 8파이 3제곱 2제곱 H3제곱 C3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근데 이거랑 이거 돼서 제곱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 이거 없어져서 제곱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NS제곱 E제곱 E제곱 NS제곱 그 다음에 알파이 H3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알파, 그리고 F이퀼리브리엄을 우리가 예전에 얻었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스폰테니어스한 리콤비네이션, 레디티브 리콤비네이션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이 지금은 사방으로 퍼지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빛이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빛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한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서 4파이만큼의 지오메트리 팩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오메트리 팩터가 이제 파이로 될 수 있어서 4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값을 요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값이 요거 알파를 여기 요 값을 빼고 나머지 것들만 쓰면 될 건데, 8파이가 아니라 그냥 2파이, 요게 이제 지오메트리 팩터 FA라고 둘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S제곱이 있는데, 요걸 1로 두면 날릴 수 있겠죠? 1로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포톤이 어떤 플럭스를 가지느냐, 이제 바이어스 된 거죠? 델타 뮤 로 이제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 포톤 플럭스 레디티브 한 값을 지금 우리가 얻은 거고, 블랙바디를 가정해서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었는데, 요거를 토탈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얻고 싶다면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겠죠.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값에서 여기 델타 뮤가 있는데, 우리가 델타 뮤가 0일 때의 값을 빼줘야 우리 델타 뮤가 0일 때 값이 thermal equilibrium에서의 값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야 이제 넷으로 레디티브 리콤비네이션이 되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보존에 대해서 이제 1 나누기 뭐 익스포넨셜 팩터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는데 요 값을 우리가 좀 샘플리파이 해보자는 거죠. 요거를 이런 테크닉을 사실 많이 씁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 온 거고, 요게 지금 요렇게 요 값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사실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근사겠죠? 근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뮤가 0이면 요거죠, 그냥. 이게 돼서 이렇게 쓸수 있었고, 그러면은 요 값은 뭐냐? 요 값은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 그럼 요게 다 때려 넣은 거죠. 나머지 것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좀 나눠 써보면, 요 값은 뭐냐. 여기선 ns를 지금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ni 제곱이 요런 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 항이 요거는 적분을 할때 지금 쓰인 거고요. 요거에 관한 항이 지금 지금 앞으로 빼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NP인 경우랑 NI 제곱인 경우가 있는데, NP인 경우는 이제 이게 NP 나누기 NI 제곱이 될 텐데, 여기서 NI 제곱이 있어서 NP 나누기 NI 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되고, NP 나누기 NI 제곱이 같은 경우, NI 제곱 나누기 NI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뮤가 0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 앞에서 봤던 적분, 그, 델타 뮤가 있는 경우랑 0인 경우, 이두 개를 뺀 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 뮤가 0이 아닌 경우고, 요게 델타 뮤가 0인 경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죠. 우리는 위에서 봤던 식은 사실 많은 실험 논문들에선 위와 같은 식을 잘 쓰진 않는 것 같고요. 더 간단한 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자가 올라간 만큼 전공이 생긴다고 한다면 델타 n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n이고 이게 p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네, 요거는 델타 n에다가 n0 더하기 p0 더하기 델타 n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n0 p0 곱한 거 여기서 빼주는 거니까 이거는 exact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근사를 안 했는데 요거를 이제 날려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작다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타입 도핑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요 값과 같다고 놓을 다 아이오나이즈 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요 값이 우리가 요렇게 근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델타 n을 될 거고 요렇게 쓰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는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인데 근데 여기서 왜 마이너리티냐? N이 마이너리티냐? 왜냐면 우리가 P타입을 가정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N타입 도핑을 한 경우에는 NA가 아니라 뭐 이제 도너니까 뭐 ND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TP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값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핑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타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잡혀먹기 쉬울 테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뭐 N타입에서는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라이프타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레디티브 리커뮤네이션 지금이죠? 레디티브 리커뮤네이션을 상대적으로 간편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다른 데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펙트에 대해서도 non relative recombination에 대해서도 우리가 쓰는데 비슷한 식을 써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쓸 건데 이렇게 써본다고 해보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전자의 개수고 전자의 농도가 될 거고, 이건 트랩의 개수고, 트랩이 얼만큼 비어져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을 생각한 거죠. 이제 이게 트랩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캡쳐내는 그런 경우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걸 겁니다. 비어있는 녀석이 있어야 비어있는 녀석으로 우리가 전자가 떨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펙트도 설명할 수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것 non relative recombination도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제 리컴비네이션도 한번 비슷한 형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값은 우리가 이게 3 파티클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전하의 농도를 3번 곱하는 경우가 될 거고 그거는 전자가 지금 두 개가 이제 있는 경우 프로세스 상에서 전자의 개가 두개 있는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프로세스 상에서 홀이 두개 있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쓸 겁니다. 뭐 비슷한 형태로 쓰는 거예요. 어떤 값이 있고 지금 보면은 요거 n으로 써야겠죠?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라이프타임 이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요렇게 될 거고, AN.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그 모멘텀이랑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조금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갭에서도 가능한 것이 오제 리컴비네이션이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펙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앞에서 Shockley, Read All Recombination, 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on-relative니까 뭐 NR로 써도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표기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죠. 근데 이제 요 값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텐데 빨리 이제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이 캐리어가 전자가 트랩을 맞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서멀 벨로시티 에 비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랩을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이제 트랩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자를 이제 잡아먹느냐에 관한 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캡처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트랩에 대한 캡처 크로스 섹션이 될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물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터링 할때 이런 거 크로스 섹션 개념을 배웠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전자가 이제 트랩에 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쓴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컨덕션 밴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트랩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릴리즈 타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시간에 그렇죠?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요 값이 작으면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우리가, equilibrium을 가정한다면, 다음 같은 값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런 이퀼리브리엄이니까 이제 전자의 덴시티를 설명하는 어떤 그 이퀼리브리엄에서의 페르미 레벨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걸 편의상 NT라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트랩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될 거고 요거가 이제 그 이퀼리브리엄일 때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될 거고, 그래서 요두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요 NT라는 값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페르미 레벨일 텐데, 요 값을 T라고 한번 쓰죠, 그냥 트랩에서 니까. 이렇게 쓴다면,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서 또 이제 홀을 캡처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요. 요것도 비슷하게 식을 한번 이렇게 도록 해봅시다. 요 값은 또 마찬가지로 velocity하고 capture cross section에 비례할 거고, 여러 항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또 요거는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쓸 텐데 이렇게 한쓸수 있다고 해봅시다. 쓸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요건 사실 괄호는 필요 없네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스테디 스테이트라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다 이제 그 일치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요게 지금 의미하는 건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된 거가 넷이 얼마냐? 요거는 요 과정에 대한 넷이죠.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얻은 거를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U-G를 FT 없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해보면 우리가 어떤 값이 얻어지냐면 요런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정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해보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쓴 거를 생각해보면은 XRH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도핑이 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P타입이다. 그러면은 요게 엄청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위에서 적었던 식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고요. N타입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N을 P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클리 리드홀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N과 P가 비슷할 때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미들 갭에 있을 때 이제 초콜릿 리드홀 리코멘데이션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바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지금 벌크 안에서 지금까지는 벌크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서페이스 표면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과 결정 크리스 작은 사이즈의 크리스탈 사이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에서 리컴비네이션이 좀 많이 일어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펙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서페이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어떤 두께를 델타 X라고 한다면 이제 S라고 한 거는 이제 표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고, 이게 앞에서 봤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앞에서의 식에서는 요거랑 요런 거는 비슷하게 썼고요. 이게 시간의 역수여야겠죠? 시간의 역수니까, velocity인 걸알 수가 있어요.
각각 SN과 SP는 Surface Recombination, 이래야 될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했던 식으로 해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P타입일 때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전자에 대해서 이런 식을 거기에 대해서 current density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을 해보면 표면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표면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이겠죠. 이런 식을 얻을 거고 이제 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으로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urrent density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만약에 트랩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잡아먹은 상태에서 이게 홀이 이제 트랩 되는 거랑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요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이제 요렇게 이제 다시 리컴비네이션 되는 경우보다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더 시간이 적게 된다면 더 많이 된다면 그냥 일렉트론 트랩으로 결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트에는 영향을 주지만 느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리컴비네이션은 일어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